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 하나는 영적 세계가 있고 나머지는 육적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사람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적 세계만 알고 태어나요. 그래서 육적 세계를 살아가고 성장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부로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 그때서 알게 됩니다. 아하, 이게 육적 세계만 살고 살아왔는데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있구나. 영적 세계란 게 있구나. 이렇게 어느 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육적 세계에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어렴풋이 알기는 알아요. 영적 세계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어렴풋이 알기는 압니다. 그래서 알기는 알지만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삶의 그 무게를 느끼게 되면 그 영적 세계의 주관자이신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아서 그 신으로부터 이 육적 세계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사람들이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신을 찾기는 찾는데 어디서 어떻게 신을 찾아야 되는지 전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죽네요. 어린아이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나이 든 사람도 죽고 어느 날 죽어. 어머나,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면 다 죽는다면 그 다음 세계에 사후의 세계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육적 세계에 살면서 영적 세계를 짐작하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 유명한 이집트의 파라오 왕 같은 경우는 사후 세계에 들어가서 살 모든 것들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탕카멘의 그 피라밋이 최근에 발굴이 됐는데 다행히 그동안에 도굴이 안 돼가지고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물품이 동시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현장에 가서 보고 왔어요. 이야, 완전히 황금으로 꾸며졌는데요. 마차부터 침대부터 뭐 의자 뭐 자기 지봉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사후 세계에 살아보려고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리석지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렴풋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모르니까 나름대로 준비해서 간 것이 투탕카멘의 그런 모든 물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꼴이 된 거이죠. 또 중국의 유명한 진씨 황제 같은 경우도 다 자기가 들어가서, 심지어는 그 사람은요 군사들까지 다 데려와서, 군사들 부리는 종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애완견들, 고양이 다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래 사후 세계에서 살려고 많은 황금 보석도 가지고 왔어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사후 세계에서 모르니까 준비한다는 것이 육의 세계와 똑같이 준비를 해서 사후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육적 세계에 살면서 영적 세계를 어렴풋이 다 마음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느끼기 때문에 저마다 사후 세계에, 영적 세계의 리더인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을 해. 그래서 누가 과연 최고의 능력을 가진, 누가 과연 사후 세계를 책임질, 누가 과연 이 세계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고는 두리번거리고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태양이겠지, 태양. 어떤 사람은 달이겠지. 어떤 사람은 별이겠지.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높은 산일 거야, 산. 사람이 아직 들어가보지 못한 저 산 말이야, 알지 못하는 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깊은 바다, 호수.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오래된 저 바위 덩어리, 아니 나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그 사후 영적 세계의 최고의 리더가 되시는 신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노력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용. 용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용을 그리고 만들어서 용이 혹시 그렇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또 옥황상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림으로 조각으로 해가지고 혹시 해서 없는 것을 상상해서 신을 만들었어요. 불교에 가면 또 그 불교의 문 정문 들어가다 보면은 옆에 막 그림이 있잖아요. 사천대왕 그래가지고 우리를 뭐 지켜주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야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무섭게 해야 귀신이 물러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령숭배 사상이나 자연숭배 사상이나 모든 뭐 어떤 신을 숭배하는 숭배 사상은 전부 다 사람들이 정하고 만들고 깎아서 그리고 신으로 삼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진짜 신이어서 신을 인정한 게 아니라 신이 없고 못 찾으니까 있기를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신을 만들었다. 그 신을 정한 거예요. 그 신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의 대신물이죠. 대신물. 신 대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네가 영적 세계를 느끼기는 느끼는데 모르니까 네 자신을 위하여 너를 지켜주고 네 못한 일을 해결하고 너의 사후를 해결할, 부탁할 그런 신들을,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림도 없지요. 뭐 이런데 뭐 조각을 그려가지고 뭐 세인트 폴, 성 바울, 세인트 피터, 성 베드로 해가지고 막 해놓고 뭐 성모 마리아 상을 해놓고 이런 것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그림이나 조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신으로 그것을 섬기면서 그걸 통하여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나의 미래를 부탁해 보려고 하는 우상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부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라는 것은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듯이 너를 위하여, 우상이 아닌 본체이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요. 그러나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상이다.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정하고 깎고 그리고 만들고 세워서 신으로 사람이 지명한 것이죠. 그것을 우상이라고 한다.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이 정해서, 인간이 있으라고 해서, 인간이 깎아서 있는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성장하면요 이렇게 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요 그걸 갈망하게 돼요. 갈망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찾아, 하나님을 못 만나, 그분이 누군 줄 알 수가 없어,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데 맡길 방법이 없어,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요, 항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게 썰렁하니 공허합니다. 공허해. 꼭 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나무들이, 낙엽이 탁 떨어지고 한잎 두잎 떨어진 낙엽이 땅바닥에서 댕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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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다니는데 마지막 남은 이파리 몇 개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을 한눈으로 보는 그런 광경과 같이 말이죠. 왠지 쓸쓸하고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항상 공허해요. 공허하다는 말은 여기가 허전하니 텅 비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텅 비었어. 왜 여기가 공허하니 텅 비었느냐? 아니 돈도 잘 버는데 왜 얘가 비어있어요? 아니 잘 먹고 있는데 왜 얘가 비어있나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얘가 텅 비어있느냐? 아무리 공부를 하고 지식을 터득하고 모든 산의 진미를 먹고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모든 황금 보석을 전부 취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요 여기가 썰렁 공허한 거예요. 어떻게 다 경험해 보셨지요? 썰렁하니 공허해. 왜 그러느냐? 왜 여기가 공허하느냐? 이 사람은요 영적 세계에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살아야 될 사람이 아무리 해도 영적 세계를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영적 세계도 먹어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고 마셔야 될 것이 있고 영적 세계도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못 채우니까 이 육은 말이죠. 육은 육적 세계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만족을 해요. 그런데 이 육 말고 이 육 안에 있는 우리의 영 있잖아요. 영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없어, 썰렁해, 가진 것이 없어, 아는 것이 없어, 누리지를 못해. 그러니 이 영이요 아무것도 영이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이 영적 세계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은요 아주 가난하고 아주 이 영은 빈곤해 가지고요 항상 이 영은 가난하고 빈곤해서 텅텅 창고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배는 불러도 마음이 썰렁하다 그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아멘이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별것을 다 찾아봐라,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봐라,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권력을 다 잡아봐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지식을 다 터득해봐라, 그래도 마음이요 공허하고 허전해서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요 막 마약을 갖다 해가지고 잠깐 어떻게
좀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잠깐 해보려는 마약을, 술을 막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들어가가지고 곤드레 만들래 술에 취해가지고 또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쾌락의 늪에 빠져가지고 죄를 막 맘먹듯이 막 지으면서 홍수처럼 떠내려가는 죄의 물결에 자기도 막 가면서 죄를 짓고 말이죠. 세상이 흐르는 물에 자기도 떠내려가면서. 그게 왜 그러느냐?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러다 보니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신병이 생겨서 죽는 이 사진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려요. 그러고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요. 사람들이 전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영적 세계를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그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찾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못 찾으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네? 어려운 예, 못된 죄를 저지르고 하는 거예요. 각가지 수단을 동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세계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육적 세계를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육적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본문에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실 때의 대제사장은 육적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세계의 지도자로 서 있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랍비들이 그 육적 세계에 살면서 영적 세계를 모르고 지도자가 된 영적 세계의 지도자인 제사장을 보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더 잘못된 거죠.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적 세계의 지도자를 못 만난 사람들이 또 영적 세계를 산다고 육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이 영적 세계의 지도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니까 저들의 최대 이슈가 뭐냐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Are you king of Judah?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최대의 당시의 관심사예요. 유대인의 왕은 육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죠. 지상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King of the King, 만왕의 왕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육적으로 보니까 이게 육적으로 보는 영적 세계와 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저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다가 결국은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언도를 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달달 빌라도를 복가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예요.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적 세계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중동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아니라 이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어디든지 그 공간에 사로잡히지 않는 비공간적인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뭘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뭐가 있어서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완전한 세계예요. 아주 이거 여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머리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는 뭐가 완전하게 갖추어져서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완전한 세계다. 왜? 그분이 언제든지 생각하시면 그건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건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분은 계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뭐가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필요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안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하고 같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없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있는 거와 부족해도 완전한 거와 똑같은 세계가 영적 세계인 것을 믿으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육적 세계에 살아도 영적 세계에 사는 사람은 육적 세계 안에서 영적 세계를 다 갖다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고도 말해요. 믿음의 세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실제로 여기 이루어진 거나 같은 이 꼴로 말하는 똑같은 세계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버리는 세계가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요. 완전한 세계라고 해요. 완전한 세계. 완전한 세계라는 것은 뭐가 다 갖춰져서 완전하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진짜 완전해 완전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완전한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한 세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분의 세계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거룩해요. 이게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완전하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계는 거룩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 보고 영적 세계에 산다고 해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Holy life.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육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고 육적인 세계는 시작과 끝이 있고 육적인 세계는 출생과 죽음이 있고 육적인 세계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중에 나눠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적인 세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있고 이 사탄 마귀를 통하여서 육적인 세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힘을 공급받아서 사탄이 지시하는 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육적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느 날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그분이 용서해줘서 용서받게 되고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뭘 해서 신에게 어떤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이지요. 죄라는 것은요 인간의 뭔가를 집어넣어 내가 뭘 해서 알고 내가
뭘 해서 죄를 용서받고 내가 뭘 해서 천국 가고 이건 전부 비신앙이에요. 육적인 세계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이겨보려고 하는 마치 계란을 들고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뜨려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1% 하나님이 99% 은혜를 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99%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는 100%예요. 그분의 은혜는 완전해요. 그분의 은혜는 거룩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한 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그분이 나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줘 버려가지고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나 잘났다가 하나도 없어. 내가 뭘 했다가 하나도 없어.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분이 용서했다고 하니까 나는 그분이 하신 말을 믿고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고 내가 알고 믿고 깨달아서 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오셨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 살던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살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물론 바라고 물론 우리가 정말로 어렴풋이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랬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전부 찾아오셨다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한 번씩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온 세상 사람들이 찾고 헤매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너는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네 죄는 사함받았다. 너는 네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 너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 너는 천국에 들어와라.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에 들어갈 사람인데 아직 아쉽게도 육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결국은 어쨌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영적 세계에 들어갈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영적 세계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미안하지만 아직은 육적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에 들어갈 사람이 아직 육적 세계에 살고 있을 때에 영적 세계로부터 오는 모든 힘을 공급받아서 영적 세계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아서 그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육적 세계의 삶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기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사탄 마귀의 끌고 가는 지옥을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적 세계에 들어갈 사람임을 믿으면 아멘하시고 그 생활을 따라 삽시다. 신앙생활. 신앙생활. 할렐루야. 그 생활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숙제를 내주겠어요. 숙제. 신앙. 이건 그냥 오늘 가서 다음 주에 해오는 숙제가 아니라 천국에서 제가 숙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될 숙제인데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영적 세계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에 맞게 사십시오. 영적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십시오.
전도를 해도 내 마음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은 동양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서양으로 가라 그래서 똑같은 전도여도 동양으로 안 가고 서양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까지 다 뭐 늙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영적 세계를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나가서 육적 세계에 전해라. 전하다가 너희들을 반대하는 육적 세계의 사람들이 너희를 전부 죽일 것인데 너희들은 죽음은 죽을지라도 가서 이 영적 세계를 증거하면서 살다가 너희를 만약에 누가 죽인다면 죽어라. 그래서 순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순교. 가서 죽으라는 사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서요 다 죽으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해, 기뻐해, 죽으면서도 좋아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절대로 낮아지지 않아요. 겸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많은 사명을 주셔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영적인 세계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은 죽을 때까지 죽을지라도 하는 신앙이 일사각오의 신앙이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요 숙제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죽음은 죽으리라. 어차피 한번 죽는 거 그냥 죽지 말고 팍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가운데 내 죽어버리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조심하세요. 왜?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으니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산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는 늪이 있고 반드시 거기는 올무가 있고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 주일날 놀러가 그래도 여러분들은요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숙제를 천국에서 제가요 제가 먼저 간다면 제가 천국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오실 때에 검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영적 세계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세계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세계를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 세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하고요. 오늘 그 설교 동영상은 일부를 그냥 바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46장 찬송합시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세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그름 개동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한 번 더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